또 사실은 그동안 SM 소속 가수들이 수상을 할 때마다 이 소감을 말할 때꼭 선생님, 이수만 아, 선생님 맞아요. 이렇게 선생님을 붙여서 수상 소감을 이수만 선생님께 밝혔었거든요. 감사드려요. 꼭 이렇게 영광을 네. 돌리고 빠지지 그랬잖아요. 않아요. 네네네. 근데 최근 시상식에서 이게 사라져서 팬들은 그 부분에 좀 집중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가장 최근에 있었던 게 지난 18일에 열렸던 서클 차트 뮤직 어워즈 2022가 열렸었습니다. 네. 이날 이제 올해의 가수상 디지털 부문 7월과 올해의 가수상 피지컬 앨범 1분기로 이제 각각 이제 에스파와 NCT가 수상을 했는데요. 네. 이날 이제 팬들과 소속사 식구들에게 감사한다고 전했지만 기존과 다르게 이순만 전 총괄 프로듀서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이었습니다. 이게 뭐 계산된 건지 아니면 뭐 그냥 뭐 우연히 그렇게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팬들이나 또 언론을 주목할 수밖에 없죠.